허리를 조금 다쳐가지고 치질이나 그런 거 아니고요. 예, 뭐 치질이 나쁜 병이라는 것은 아닙니다. 예. 예, 그래서 조금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예, 죄송합니다. 약간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오늘은 올해 운세를 점쳐보는 공연인데요. 2년 전에 재미 공작소에서 포춘 쿠키 공연을 했었습니다. 그때 혹시 오셨던 분? 아, 계시네요. 한 분 오셨습니다.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저를 새로운 분들이 많이 알아주시는 게 감사하기도 하고 약간 좀 이렇게 순환이 빠르구나. 제가 금방 질린다. 네. 2년까지는 안 간다. 약간 이럴 수 있는. 네, 여러분도 2년 뒤에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그때 그래서 포춘쿠키를 까서 거기에 있는 운세를 읽으시다가 조금 해독이 어려우신 거였으면 저한테 해주셔서 제가 조금 제가 그런 기운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. 전혀 없고 그냥 네, 집안 대대로 그런 기운이 없고요. 아, 외할머니가 약간 있으셨는데 외할머니가 꿈에 꿈으로 많은 걸 맞추셨어요. 사촌 오빠가 이제 대학 입시 때 석진이라는 오빠였는데 얘기 때 이제 할머니가 얘기해 주셨어요. 약간 꿈을 석진이 대학 입시 때 꿈을 꿨는데 석진이가 저 높은 절벽에서 이 새끼가 뚝 떨어지는 거야. 근데 막 손톱이 막 부러지면서까지 막 기어서 올라갔대요. 그래서 정합니다. 합격했던. 그러면 네, 그랬었는데요. 오늘은 귤이 우여 귤 밑에 제가 운세를 직접 다 적었습니다. 운세는 펼쳐보시면은 제 노래 제목 하나가 나오고 그 밑에 이제 거기에 대한 풀이가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1집에 있는 노래 10곡, 2집에 있는 노래 11곡, 싱글 3곡, 그리고 다른 컴필레이션이었던 곡 이렇게 해서 25개의 운세를 준비해왔고요. 첫 곡 제가 부를 올해 운세를 부르고 나서 네, 여러분들의 운세를 네. 근데 이게 네, 뭐 안 좋은 게 나오더라도 제가 악담을 쓰진 않았습니다. 네. 노래하겠습니다. 친구의 그림과 친구들의 옷을 파는 곳에서 용하다는 도사님에게 오래 운세를 물었다. 누군가의 미래인의 직업을 맞춘 분 보고 있으면 왠지 기운이 느껴지는 분 장난처럼 울었어. 난 이제
잃고 싶지 않은 게 너무나 많나봐. 지금이 너무 소중한가봐. 울다가 웃었어. 근데 그 새끼 누굴까? 네, 감사합니다. 작년에 운세가 정말 안 좋았는데 별탈 없이 지나갔고요. 제가 이 노래 그 운세 받은 날 다음 날 바로 이제 이 노래를 만들어서 셀프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. 이 노래를 요새 2월 29일에 음원으로 낼 계획입니다. 아, 여러분 혹시라도 안 좋으시면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약간 팝 같은 거를 뿌리시면은 네. 될 거예요. 팝 근데 이렇게 뭐 팝이 특별히 사기가 좀 귀찮을 수 있으니까 잡곡이면은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. 현미까지도 네,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여러분의 운세를 나눠드리겠습니다.